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이 흡수합당이 되고 법적으로 흡수합당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1일째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당은 조정훈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임시키지 않고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여야의 원구성의 합의의 중대한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조정훈 의원은 지난 9월부터 국민의힘 의원으로 사실상 활동했고, 지난해 9월 여당 강서구청장 선거대책회의에 나타나 입당을 선언하고, 이후 여당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의 한석은 비교섭단체 몫입니다. 이것을 여당이 사실상 원구성 합의를 깨고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지난 정기국회 때부터 여당 측에 몇 차례 요청을 했고, 국회의장도 여당 측에 정정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여당이 당 차원에서 사실상 이것을 안 지키는 건지, 아니면 조정훈 의원이 본인의 개인적 이해관계로 법사위를 고집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정훈 의원에게 다시 한번 충고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때 젊은 의원으로 새로운 변화를 국회에서 만들고자 했다면 이러한 식의 구태 정치에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했던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조정훈 의원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자신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구태스러운 건지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랍니다.